이제는 한국에 또안 돼. 치기 전에 빈스트로크 연습 3회 실시라고 써 있는데 그거는 비슷하게 치세요라는 뜻이거든요. 비슷하게. 근데 치고 나서 이렇게 삐뚤어져. 맞아. 이렇게 되면 네. 두께가 잘안 맞아요. 안 맞아, 맞아. 네. 근데 그걸 못 하겠어. 그래서 이 연습을 하라고 여기다 아, 선을 그어 놓은 건데 그래도 잘안 돼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 치기 전에는 반듯하게 쳐야지 하면서도 막상 칠 때는 막 비틀어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 맞아. 저도 그랬어요. 근데 예. 그거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지 네. 나중에 그래야 정확하게 담투고 있는지 네. 맞아. 잘 맞아지고 실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그게 안 되면 맞았다, 안 맞았다 그냥 들쭉날쭉. 주먹들을 하네. 그래서 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강하게. 반듯하게 쳐야지 하는. 그리고 그 대신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바닥에 줄이 있으니까 요것만 보고 치면은 그나마 좀 쉽죠. 이건 낮은 거예요. 이렇게 중심보다 높은 곳을 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큐거리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쫙 높여야 돼요. 아,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높이 그대로 유지해서 앞으로 내미셔야 돼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 정도. 이렇게 치는데 좀 옆으로 많이 비트시. 옆으로 많이 비틀면 이게 초구는 회전이 많으면 이렇게 길게 많이 빠져요. 그래서 회전을 좀덜 줘야 되는데 비틀면 비틀수록 회전이 많이 들어가 아, 버리거든요. 그렇지. 옛날에는 좀 초구가 쉽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많이 그렇다는 거는 빨간 공을 보지 마시고 흰 공을 보고 쳐 보세요. 흰 공에 예를 들어 내가 여길 쳐야 되겠다 그러면 흰 공에 여기만 바라보고 빨간 공 보지 마요. 빨간 공은 처음에 겨냥할 때만 딱선 맞출 때만 보고 칠 때는 흰 공만 보고 쳐 보세요. 그래도 뭐 되게 엉뚱한 데로 가진 않아요. 흰 공만 보고. 반듯하게 치겠다고 강하게 마음먹고. 아, 이게 진짜 안 돼. 4구 몇점 친다고 하셨죠? 아니, 나 처음에 얘네 하도 그냥 몰려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배워보려고.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4구를 몇점 치시는지. 그냥 정도를 알아야 제가 아, 뭘. 초보. 초보인데 몇점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내가 뭐한 보통 3개, 5개 정도 그렇게 그렇다는 건뭐 100점도 못 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알죠. 그죠? 예. 그러면 초보는 좀 지금 배우면 너무 그래요. 어려워요. 네, 차라리 아니, 근데 이거 해야 되실 것 쉬운 같은데. 것부터. 왜냐면 오늘 첫날인데 예. 첫날부터 어려운 거 해가지고 진을 빼놓으면 안 좋은 아, 습관이 괜찮아. 남는다고. 이거 할래요. 아니라니까. 제가 지도사예요. 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 얘기를 듣는 게 좋으죠. 제가 장기적으로 뭐냐면 여기 이거 이제 앞돌리기 기본. 처음에는 이거부터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결코. 이거 쉬운 거 아니고 이게 초구가 왜 어렵냐면 회전을 주기 때문에 어려워요. 회전을 주기 때문에 자꾸 비틀어 치게 되고 두께도 잘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회전 없이 치는 거거든요. 이거는 회전 없이 치는 거니까 조금 초구보다는 그래도 조금 쉬울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자세를 만드는데 이게 좋아요. 반듯하게 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큐만 반듯하게 치면 돼요. 그리고 회전을 안 주잖아요. 지금 12시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듯하게 치는 거 몇 번 연습하고 그대로 반듯하게 뭐 이렇게 회전 줄 필요 없이 반듯하게 쳐서 저 노란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연습부터 먼저 되는 게 좋아요. 그래요. 네. 근데 결코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 똑바로 안 나가. 그리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내밀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죠. 내밀니까 막 흔들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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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걸 줄여야 돼요. 반대편. 그리고 빠르게 쑤시고 쑤시면은 잘 안 잡혀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 팔의 근육을 반듯하게 치는 거에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빠르게 빠르게 하면 잘 되는 것 같으면 사실은 팔은 기억을 잘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제대로 맞질 않네. 그렇죠. 이 큐브리가 안 돼. 큐브리가 안 돼. 여기까지 가라 이거지. 네. 트리피셔 칠 때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고하고는 달라요. 이 똑바로 안 가잖아요. 삐뚤어져.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친구분들은 잘 쳐요? 네? 친구분들은 잘 쳐요? 아, 걔들은 뭐 150, 200쯤 치는데 나는 맨날 50, 80 놓고 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안 되잖아요. 아이씨, 힘들어. 이게 안 되네,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네. 너무 수그리고 오래 연습하면 손가락이 아파요. 네. 자주 일어서면서 해야지 손가락이 돼요. 이제 바로 그래. 저런 게 무조건 차분한 연습하면 될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구가 다른 스포츠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이거를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흔들리죠. 예, 흔들려요. 예. 왜 그런? 그것도 뭐 크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흔들리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스포츠는 뭐 도구로 다 쓰는 스포츠는 쭉 내미는 게 없어요. 다 휘두르는 거지. 네. 테니스, 탁구, 야구 다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운동이 없는 거예요. 다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내밀기도 없죠. 그거를 당구에 맞춰서 반듯하게 내밀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까지 계속 휘둘러만 왔는데.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내 몸을 여기 맞춰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길만 하면 뭐 하나도 안 맞아. 30분 동안 하나도 못 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도 어쩌다 맞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세부터 또 보세요. 보세요. 좌절을 잡을 때 내가 오른 손잡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공이 닿는 부분이 여기죠. 이렇게 넘어가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거리를 잘못 잡고 이렇게 돼야 돼요. 오른손 그 재봉선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여길 보고는 안 치거든요. 몸을 45도 정도로 비틀어서 저기 저 초크 뭐 장갑 입고 옷 잠바 그 정도를 보고 쓰셔야 돼. 여전히 이거는 이렇게 딱 맞춰. 그 다음에 요 거리에 맞춰서 장걸음으로 조금 들어가서 요 거리에 맞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두 눈이 있잖아요. 두 눈 사이에 요 놈이 있어야지 한쪽으로 이렇게 됐다거나 이렇게 됐다거나 그러면 저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제각도로. 아, 네. 그죠? 두 눈 사이에 요게 쫙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교양하시고 반듯하게 내리는 연습을 하고 나왔다가 다시 거리 잡고 발 맞추고 손 맞추고 눈 사이에 요거 와서 반듯하게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자세를 자세부터 네, 자꾸 네. 무조건 수그려서 막 이렇게 이것만 연습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큐를 딱 정확하게 각도를 잡는 것부터 그리고 두 눈 사이에 큐를 두는 것부터 근데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비틀어요. 비틀면 맞추기 어려워. 맞아. 그러니까 어이씨 분명히 그렇게 쳤는데 안 맞아. 반듯하게 쳐도 멀면 잘 안 맞는데 비틀기까지 하면 더 안 맞아. 이렇게 치죠. 그러네. 근데 제가 쳐드렸는데도 무의식적으로 네. 오른쪽으로 좀 많이 비트시네요.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연습하고 여기도 또 줄이 있잖아요. 네. 이대로 치면 반듯하게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항상 마지막에 확인을 하세요. 내가 비틀었는지 이 줄을 위해 딱 맞게 쳤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치고 나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이거 봐. 이렇게 됐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두껍게 맞아요. 이러면 자꾸 두껍게 맞아요. 그리고 무회전으로 쳐야 되는데 자꾸 회전이 생기고. 회전이 생기고. 정확하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도 이게 심하지 않으니까 비슷하게 오는 거지. 아까는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씩 잡으셔야 돼. 아시죠? 이제 예. 의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알았어요. 고마워요. 네. 네.